비주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길게 비스듬히 하나를 찍겠습니다. 저희는 쓸지 않고 그냥 먹는데 짜자잔. 이거 저거 같은데? 샌드위치. 이거 샌드위치 랩 같아요. 저희 파는 브리로 또는 스피나치 랩에 싸는데 이거는 검정색 랩에 싼 네 샌드위치 샵의 랩 샵의 랩처럼 보이죠? 네. 오. 가성비 높은 명품 김밥. 샌드위치 샵에서 남은 재료들로 싼 가성비 높은 명품 김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썰어줘야 먹어서 큰아들을 위해서 썰어준 김밥입니다. 모양이 좀 창피한데, 네. 강황밥에, 강황밥에 베이컨 많이 넣고요. 김치 좋아해서 저희 큰아들은 김치 넣고요. 계란 넣고, 시금치 넣고, 버섯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쌌습니다. 맛도 좋고요. 일단 가성비가 아주 높아요. 왜냐고요? 저희 가게에서 너무 많은 재료들이 남아가지고 그 재료를 활용하느라고 이렇게 김밥을 만들었거든요. 어떠세요? 같이 드셔보실래요? 밥통이 아예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맨날 강황밥을 해먹었더니 오늘 아주 딱 좋네요. 위에는 좀 더 진하고 밑에는 흐리니까 잘 섞어서 맛있는 가성비 높은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품 밥에 참기름 한 스푼, 들깨가루 한 스푼, 참깨가루 한 스푼 비비겠습니다. 네, 김밥 쌀 재료들 준비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게에서 미리 구워온 베이컨, 이거는 가게에서 에어플라이어에 살짝 데친 버섯, 요거는 뒷마당에서 가져온 부화된 계란이 아니고 저희 거라지에 냉장고에서 그릇을 안 가져가서 여기다가 담아왔어요. 마치 부화된 계란 같죠? 네, 계란 준비하고요. 요거는 저희 샐러드 하는 저기 베이비 스피나치 뭐죠? 저기 시금치. 네, 시금치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김밥에 그냥 넣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내를 씌워서 김밥을 싸면 설거지 닦지 않아도 깨끗하게 오래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거는 엄마가 한국에서 가져오신 김밥집. 안 구워도 되게 이미 구워진 거라 아주 아주 편합니다. 계란, 시금치, 이거 베이비 스피나치 살짝 참기름에 볶은 거, 그리고 이거 머쉬룸, 에어플라이에 야채를 기름 넣고 구우면 이렇게 굉장히 신선해요. 오래가고 색깔이. 그리고 베이컨, 가게에서 쓰는 베이컨. 이렇게 해서 김밥을 싸서 김치는 따로 먹겠습니다. 지금 김치하고 북엇국 끓였어요. 북엇국하고 먹을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가 높은 김밥. 저희는 쓸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자, 저희 거 드세요. 이제 제 거를 싸겠습니다. 저는 조금 얇게 밥은 깨끗만. 밥은 아까 싼 거에 반만 저는 밥을 넣고요. 베이컨은 하나만. 많이 안 넣고 저는 하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저는 치즈를 하나 넣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치즈를 한 장 저는 넣고, 베이컨 하나 넣고, 계란을 좋아하니까 계란을 좀 많이 넣을 거예요. 계란김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많이 넣고, 스피나치도 조금 많이 넣고, 아이고. 그리고 네, 버섯, 머쉬룸도 넣고. 머쉬룸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에어플라이에 기름 두르고 시즈닝 조금 넣고. 네, 야채 치즈 김밥입니다.
시식을 맛있나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근데 잠깐만, 싱거워. 밥에 소금이랑 간장을 좀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 소금 간장 넣고 다시 싸줄게요. 맛있어.